결혼하고 싶은 사람? 사야. 저는 괜찮습니다. 사야. 사야. 외국녀. 안녕하세요. 외국녀입니다. 한국 한결. 대만 K. 일본 사키. 미국 슐리. 오늘도 결혼식의 얘기로 돌아왔어요. 자,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결혼식 결혼 과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크게 다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내 멘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결혼식장 가서 신부랑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축하하고 나서 이제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냥 오는 순서대로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전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들 이제 입장 네, 입장 먼저 하시고 입장 먼저 하시고 신랑 입장하고 주인공 신부 입장하고 주인공. 네, 옛날에는 주례를 보시는 분들이 아,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주례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냥 사회자 한 분만 오셔서 네, 사회자분이 이제 진행을 맡아주시고 네, 혼인서약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너무 떨려서 이렇게 할까봐 아예 빼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갔을 때도 없었어요. 되게 갔는데 그리고 분리예식인지 동시예식인지가 다른데 이제 분리예식이면 결혼식 보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짧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엄청 진짜 짧으면 20분 정도. 그러니까 맞아. 입장만 하고 행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요즘에는 90분이 딱 평균적인 것 같아요. 90분? 네, 1시간 반. 많이 길어졌네. 네. 근데 그게 밥 먹는 시간까지. 아, 밥 먹는 시간. 네, 밥 먹는 시간까지. 안 먹으면 한 30분? 30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놀랬어. 처음. 나도. 이렇게 빨리 끝났다. 아, 진짜요? 이렇게 짧아. 이렇게. 나는 가본 적 없지만 내가 들키면 너무 비즈니스 같아. 아, 공장처럼. 뭐 영화 정도도 아니고 영화 보는 정도. 근데 한국식 결혼식 가면 이제는 모르겠는데 그거 다 적혀 있잖아. 오늘 몇 팀인지. 네. 뭐 예를 들어서 4시부터 4시 반. 4시 반부터 5시. 맞아요. 이렇게. 맞아. 그렇게 타이트한 웨딩홀이 많아서 다음 팀 때문에 빨리 빠져. 맞아요. 그거 좀 신기했어, 처음에. 대만은 따로 안 하고 결혼식이랑 피로연은 같이 해. 밥 먹으면 돼. 아. 진짜 요리도 한 10몇 명이었지. 그래서 코스 완전 코스. 그래서 신부 신랑 입장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때는 벌써 나왔어. 와우. 와 진짜. 아, 그럼 먹고 있으면서 캐셔야. 그치. 오. 진짜 지금이었어요. 진짜 뭐 무슨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친구들도 불쌍한 게 또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먹지 못하지. 옷도 가려봐야 되고. 그래도 대만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잡아야 돼. 3시간, 4시간. 기본적으로 3시간. 와 진짜 길다. 나 연습. 뭐 하는 거야? 3시간 뭐 입장하고 부모님 입장하고 주례 있으면 주례하고 보통은 신부 아버님이 아 그쵸 해주시는데 근데 진짜 이거 많은 사람이나 뭐 인맥이 넓은 사람이면 이제 경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빡빡빡빡빡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또 똑같이 뭐 축가 부르는 네. 거 있으면 부르고 따로 무대 만들 준비해온 이런 하고 그건 결혼식 할 때 무대 있는 거 너무 신기해. 무대 있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좁은 웨딩에 영상 많이 봤는데 뭐 사람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맞아. 신기해. 근데 왜 길지 이제 알 것 같아. 아 3시간 그거 약간 퀴즈 타임 같은 게 또 있어. 아 이벤트가 어? 있어요? 어 그래서 중간에 아 중간에 게임이 그래서, 있어요. 사회자 어 그게 퀴즈인데 그래서 이거 맞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옛날에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신랑한테 진짜 신랑 장난을 치는 거 있어. 이게 신부 구두 신잖아. 그래서 그 하이힐 일단 빼서 안에다가 이제 술을 부어 그거 마셔라 이런 거 있어. 근데 이런 약간 장난식으로 하는 것도 많나.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는 거기 출구에 이렇게 사탕 들고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여기 사탕을 먹고 우리도 이제 축구 이제 나눠서 먹는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그때는 같이 사진 찍고. 그 전통 결혼식을 생각하면 진짜 그 얘기만 하고
너무 캐리언 지루해서 제가 간 결혼식은 제가 어렸을 때 갔으니까 앉기 싫고 너무 지루해서 들어보니까 그냥 30분 갔어. 미국 결혼식을 생각하면 진짜 하루 종일 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 그냥 결혼식은 신부신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키스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 진짜 그냥 30분밖에 안 돼. 근데 들어오는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 신랑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웨딩 파티, 그 다음에 리더들, 그 다음에 링베어 반지 사람. 요즘은 성별성 없는데 옛날에 항상 남자애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flower girl이라는 네, 그 있죠. 맞아요. 그 바구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나와요. The bride. 보통은 아빠랑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빠가 아빠 하는 욕할 사람 신랑한테 보내고 이제 넘겨주는 거고 신랑이 브라이드잖아 그 드레스 처음 보니까 브라이드인데 진짜 안 울면 사랑 아니야 도망쳐야 돼 여자가 응? 무조건 울어야 돼요? 아니 그 인트로 자기 소개하고 커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신부랑 신랑이 자기 멘트가 있지 않을까? 반지 이렇게 결제하고 제가 결혼식 갔었을 때 이 멘트가 항상 똑같았어. 이거는 영어로 되게 멋있긴 한데 To live together in matrimony To love him and comfort him And honor and keep them In sickness and in health In sorrow and in joy To have and to hold from this day forward As long as you both shall live 평생을 약속한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I do 라고 얘기하지 똑같아요? 그럼 한국어로 얘기해줘 한국은 제일 대표적인 검은 머리가 퍼플이 될 때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건데 검은 머리인데 이제 늙으면서 그치. 하얀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이제 키스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고 키스하고 나가 엔지 나가 엔지 결혼식 끝나고 다른 장소로 가잖아요. 리셉션이라고 저기에서 이벤트가 많긴 해요. 댄스 같은 거 그냥 이런 우리 춤 말고 그냥 이렇게 아 뭔지 알아 맞아 예쁘게 춤 그런 왈츠 왈츠 아니야 왈츠 아마 차가 좀 다르지 않아? 근데 진짜 근데 그거 진짜 그런 이벤트가 보여주고 싶으면 신랑이랑 신부 미리 그거 연습하고 아 그게 익숙하구나 맞아 부부 촛 댄스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엄청 의미 있는 아 이거 같은 거네 케이크 이거 같이 맞아요 아~ 케이크 커팅도 있어요 아~ 그래서 같이 하잖아 처음으로 같이 하는 이 케이크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커팅하고 목이고 특별한 댄스 같은 거 있어요. 그 father daughter 댄스라고 해요. 그 아빠랑 딸이랑 같이 춤 춰야 되고 저는 그런 거에 왜 집착이 되는지 또 아빠 없어서 저는 만약에 결혼하고 아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내가 같이 좀 우리 아빠 같아. 그 하나도 있어요. 그 진짜 신기한 거 이거 엄청 옛날 주드신인데 신부가 여기 가르틀이라는 게 어머 가르틀 있잖아요. 신랑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드레스 밑으로 가고 이렇게 입으로 베야 돼. 뭘? 가트벨처럼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아 집에서 해! 엄청, 네, 집에서 너무 야한데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식사도 해요 그 저기 장소에서 먹으면서 그 스피치 같은 거 있어요 그 토스트 같은 거 이렇게 띵띵띵띵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 특히 그 베스트맨이랑 메이드 오브 오너가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특별한 신기한 거 있는데 이렇게 잔 들고 이렇게 띵띵띵띵 하는 게 있잖아요 리셉션에서 이렇게 띵띵띵 하면 그 커플이 키스해야 돼요 그래서 리셉션 끝나고 애프터 파티도 할 수 있어요 그 따로 클럽 일본은 그 일단 오전에 그 결혼식이랑 필요한 네 따로 하는데 오전에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간 거는 그 교회에서 했어 그냥 도착하자마자 앉아서 뭐 아무데나 앉아도 돼 뭐 신부가 아빠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신랑 신부가 이거 매세하겠습니다 네. 하고 뽀뽀하고 반지 이거 교환하고 나가 아 근데 저 끝이야? 비슷한 거 아 나가는데 나가고 나서 그 교회에서 나가는 계단이 있어 거기
양 사이드에 친구들이 다 써줘가지고 이렇게 아~ 꽃 뭐지? 꽃 뿌리고 네네네. 하고 이거 볼게 이거 뿅! 아 두께! 두께요! 1번 뜰 수 있어 이거 만약에 그 사람 받으면 어 다음에 결혼하면 아 진짜? 그거 맞아요 똑같이 다음 결혼 앞두고 대만은 다 그 한국 그거 있지 않아? 뭐 6개월 6개월 네 6개월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럼 안 나면 노처녀가 된다 라는 미신이 있어요 근데 대만은 없어 대만은 그냥 받는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 착하네 그런 생각하네 근데 그 한국은 그 받는 사람도 미리 정하잖아 맞아요 신기해 에이, 네, 네, 미리 정해놓죠 이렇게 되면 진짜 게임으로 이렇게 미국은 진짜 게임으로 대만도 그냥 잡는 사람 아 진짜요? 랜덤이야 그리고 저녁에 비로연 하는데 거기서는 약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한국 결혼식 약간 영상 같은 거 추억의 영상 같은 거 들으래 아 진짜 연하 같은 거 보고 뭐 친구들이 노래 해주고 편지 읽어주고 하고 그럼 필요한 거기서 바로 또 아, 미국도 그래서 하고 뭐 그거 끝나면은 친구들끼리 따로 그 술 먹으러 아 디프리 그래서 하루 종일 결혼식 아, 약간 3차 같대 어, 결혼식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 3차 3차까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서 준비한 건 많잖아 비용 어마어마한데 근데 축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대만은 축의금은 무조건 짝수로 돼요. 그래서 4는 무조건 안 돼. 그냥 일본도. 다 안 되고 아시아. 네, 맞아. 일본은 9도 안 돼. 9는 대만은 약간 좀 오래라는 그런 뜻을 담아 있어서 괜찮은데 보통은 2이나 6.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의금은 이제 내야 되는데 대만은 짝수니까 그래서 만약에 7만 원으로 하면 7만 원 이거 안 돼. 뭐 6만 원 오케이. 이런. 일본은 평균적으로 3만 원. 30만 원 정도 아~ 근데 그냥 친구의 친구, 일반 친구. 아~ 근데 뭐 회사 상사는 가족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네요 손님들은 네. 아 미국 그런 게 없어요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내요? 안 줘요? 이건 그거잖아 미선에 있어가지고 선물 줘야 돼요 아 선물로? 네 그래서 그 부부가 받고 싶은 선물 이렇게 쓰고 있고 그거는 뭐 선택하고 사고 주고 그렇게 내가 이거 살게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싼 거 만약에 휴지 그래서 뭐 이제 냉장고 TV 이런 거 그리고 근데 요즘은 선물 같은 것도 아직도 하는데 근데 요즘은 그 신혼여행 그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게 사람들 돈 주고 그런 거 있어요 좋은데? 아 그것도 괜찮다 결혼식 내려고 하는 게 말고 우리 신혼여행 좋다 네. 그렇게 하면 조금 그거 서로 부담 안 되게 한국 축의금 어떻게 해? 뭐 똑같이 짝수나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들어본 적은 있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저희는 뭐, 딱 떨어지게 대만은 반대일 거 같아 5, 10, 15, 20 이렇게 5단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한국도 이게 축의금 낼 때 이름 명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써요. 대만어 쓰는데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김한별 왔다. 그럼 저 축의금이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통 거에서 오케이 5만 원. 그럼 여기 김한별 5만 원 이렇게 써.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다른 사람 들어가게 되고 내가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보고 근데 그 사람이 준 것보다는 더 줘야 돼. 그런 거 있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저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요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가고 결혼식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재밌어 신기해 맞아요 다른... 하고 싶게 되죠 하고 싶지 않아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뭔가 스트레스일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지금 오늘 약간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우리는 진짜 그 이만큼 보다 더 복잡한 거 준비한 것도 겁나 많고 하니까 근데 또 그런 만약에 결혼하신 분 있으시면 이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대단한 일을 다 하셨다니 그럼 이거 축복을 받고 우리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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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